안녕하세요. KRB의 K입니다. 이제 겨우 다 피니시했어요. 제가 바깥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스토리지인데 제가 일일이 안 열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방이 슬라이드 아웃 하는 겁니다. 네, 바깥 스토리지가 엄청 많습니다. 2023년 모델인데 파운드입니다. 이 스텝은 인아웃 하고요, 자동으로. 자, 여기가 제가 운전하는 운전석입니다. 이거는 스크린, 여기 쉐이드 스크린이에요. 자동으로 버튼으로 컨트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밤에는 이제 저 솔리드 스크린이 나와 내려와서 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 컨트롤 박스 템퍼러처 어저스트 하고 이거는 벙크베드입니다. 벙크베드가 이렇게 내려가서 500파운드까지 잘 수 있답니다. 그럼 두 사람은 넉넉히 자네요. 이제 이렇게 하면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다 올리면은 깜짝같이 몰라요. 이렇게 실링이 데코레이션 돼 있어서. 여기는 싱크대. 이렇게 돼가 있고요. 쿠킹하면서 아웃사이드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좋아요. 마이크로오븐이고, 여기는 스토브가 있고, 여기는 스토브 쿡탑입니다. 여기 다이닝 세트입니다. 다이닝 세트도 쉐이드가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고, 밤에는 이제 이 다크가 내려옵니다. 소파 카우치가 이래 있고, 여기 많은 스토리지가 있어요. 자, 에어컨디션은
유닛이 두 개입니다. 에어컨디션 유닛이 두 개고, 이게 자동 이그저스트 팬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파이어플레이스가 있습니다. 컬러도 체인지 되고, 냉장고가 가정용 삼성 가정용 냉장고입니다. 실입니다. 여기도 자동 실링 팬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메스터 베드룸인데 게스트가 있구나 하면은 이렇게 문을 닫고 문을 열고 그렇게 합니다. 자, 여기가 메스터 베드룸입니다. 킹 사이즈입니다. 여기가 폰 차지가 있고, 여기 폰 차지가 양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옆에 이렇게 윈도 창이 있어서 밤에 별도 보고 아침에 이렇게 축축 늘어진 나무 푸른 숲도 눈 뜨면은 볼 수 있어요. 아, 여기는 워시머신입니다. 워시어 드라이어 콤비네이션인데요. 지금 빨래를 빨고 있어요. 여기에는 거는 옷들을 걸 수 있고, 방에서 보는 TV입니다. 미러가 거울이 밑에서부터 저까지 볼 수 있는 거울이 시설돼. 여기가 우리 양념장, 온갖 양념장을 넣을 수 있어서 좋아요. 차가 달려도 무너지지 않으니까 안심하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잔뜩 한국 음식이, 1년 먹을 한국 음식이 1년 먹을 한국 음식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릇, 커피 메이커. 예, TV가 세 개가 준비되어 있어요. 요 TV는
하고 요 백함이라 보는 TV가 여기 두 개 있습니다. 이제 밤에 누가 문을 노크하면은 이거를 턴온 해보면은 문 앞에 누가 기다리는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작년에 여행할 때 미드나잇에 누가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그런데 누구냐고 Who is it? 하니까 아무 기책이 없어 우리 문안 열었더니 가구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카메라 시스템이 돼 있어서 이제 누군지 확인할 수 있네요. 이 슬라이드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슬라이드 아웃이 지금 된 상태입니다. 방 슬라이드 인 한번 해보세요. 보여주고. 이 방이 이것도 슬라이드 인 아웃 하는데 그 대신에 이제 이게 그만 놔둬. 이 침대는 슬라이드 인 하면은 여기 캐비넷까지 오니까 이게 폴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못 뺄 때 있을 경우가 있으면은 사람은 잘 수가 있어요. 왜냐면 침대가 이대로 있으니까. 슬라이드 인을 하면은 요 공간이 메꿔지고 여기에 닿으니까 침대를 인아웃 해도 사람은 잘 수가 있어서 좋아요. 대부분 침대를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이렇게 슬라이드 인을 아웃 하는데 그 대신에 침대가 폴드 안 하니까 안 빼도 사람이 잘 수가 있어서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추천할 만해요. 빨래가 다 돼서 썼는가 보네. 자, 여기 넥스트라 타월 가는 곳이고 이제 거의 다 보여드렸습니다. 끊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운전석입니다.